어, 이것도 궁금하세요? 아, 근데 이거 언제, 여러분 시간 있으세요? 어, 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냥 와서 될 일이 아니, 다음에 할게요. 안녕하세요, 입지민 여러분. 소장 왔어요. 자, 오늘의 관리는 좀 편안하게, 하지만 저는 약간 긴장되게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궁금한 걸 올려주세요 했더니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은 제가 안 봤거든요. 안 그러면 또 답안지 막 혼자 작성하고 논문으로 제출하고 그럴까봐 기승전결해가지고. 아호 아줌마님, 네네, 압니다 압니다. 키 174에서 4.5고요 몸무게는 56에서 57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예, 내가 늘 얘기하는 GRAL이라고 제가 이거라 그러면 다 많은 분들이 너무 놀래는데 제 친한 친구들은 다 알아요. INFJ. I라고 할 때마다 으악! 뭐 I라고 이걸 하는데 일할 때 저에게 있는 일을 최대한 끌어 모아서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늘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다 보니까 낯선 사람한테 말 절대 걸지 않고 사람에게서 기운을 얻는 게 아니라 뺏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는 걸 거의 한 3일 전부터 아파요. 모임이 있으면 거길 너무 안 가고 싶다. 아유, 취소되면 좋겠다. 이런 정확한 아이라서 그게 제가 GRAL입니다. 하세요. 저 이거 언제 한 거냐면 아, 나 어디 있어? 나 어디 있어? 나 피아이싱 어디 있어? 피아이싱 언제 빠졌어? 얘가 어떻게 빠질 수가 있지? 그걸 왜 누가 여러분한테 물어보죠? 이게 언제 기념으로 했냐면 40살 기념인가?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걸 왜 고민했었던가? 이게 똑같이 저도 아플까 봐 고민이고 피어싱이 지금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관절이 좋다고 해서 뚫으면 괜찮고 이쁘려고 뚫으면 나쁜 거야?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프기는 몇 달 아파요. 잘 때마다 머리에 걸려서 아 이걸 하는데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새치 염색 하시는지 새치 염색 안 합니다. 새치가 아직 나지 않았어요. 아우 바꿀 거예요. 저는 짧은 머리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 3대도 짧았고요. 늘 짧았어요. 짧은 머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 랭스를 너무 이 길이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머리를 왜 자꾸 안 바꾸냐고 했는데 머리를 꼭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안 어울리는 머리를 굳이 시도를 저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파마를 한번 했으니까 다시 이제 생머리 단발로 돌아가게 되면 또 그 머리일 것 같은 느낌? 다나카베스. 바퀴 달린 입? 그걸 또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보다가 제가 풍자씨 너무 좋아해가지고 보다가 다나카를 알게 된 이후로 열심히 다나카 보고 있고 근데 가장 많이 찾는 데를 하라 그러면 저는 이스타TV 제일 좋아합니다. 축구만 봐요 저는. 스포츠만 보는 사람입니다. 정기예금. 정기예금. 맨날 재테크도 다뤄주세요 할 때 나에게. 저는 주식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요. 노동에서 돈 버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잘 때도 돈이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며 세계의 부자들은 얘기했으나 내가 자면 그냥 자. 저는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요. 제가 뭐 재테크를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몰라요. 자산관리 못합니다. 통장관리 못해. 모으는 거는 그냥 정말 모으기만 하고 투자는 하지 않아요. 20년 전쯤 한 예능에서 피자 한 판 못 먹는 남자는 매력이 없고 잘 먹는 남자가 좋다고 하셨던 게 왜 아직도 기억에 남을까요? 지금 남편분은 그때 말했던 이상형에 적합한가요? 이거 나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기억하지? 왜냐면 제가 대학교 때 미팅을 갔는데 그 친구가 마른 친구인데 피자를 시켰는데 한 조각을 못 먹는 거야. 내가 부르대?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때. 지금 같으면 그래 너 그만 먹어 그리고 내가 먹겠지만 그 어린 내가 너 나도 내가 먹어가 안 나오잖아 해서 나도 배가 불러 이러면서 못 먹고 남기고 왔던. 그래서 저는 진짜 잘 먹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남편은 이상형의 12,000% 맞다. 너무 먹는다.
남편이랑 러브스토리는 솔직히 제가 연애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나 혼자서 잘 지내고 혼자 잘 노는 애고 그리고 일이 너무 바빴고 그래서 남자친구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는데 소개팅을 하라는데 또 한다? 이것도 처음 만남부터 너무 스토리가 너무 희한했던 게 제가 그래도 이쁘게 보이고 싶고 또 아나운서니까 기대할까 봐 메이크업을 좀 제대로 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제가 그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FM댕지를 할 때라서 집에 와서 살짝 메이크업을 하고 쉬다가 굉장히 좋은 컨디션으로 나가야겠다는데 잠이 들었어. 그래서 진짜 눈썹도 못 그리고 약속이 늦는 건 안 되니까 제가 뛰쳐나가서 소개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인연이 어떻게 잘 되려고 했는지 말이 좀 잘 통하고 제가 또 약간 이렇게 눈이 처진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거의 코랑 거의 아디다스 라인으로 붙어서 이렇게 처졌는데 그런 것도 너무 귀여웠었고 저희 남편은 제가 궁금했대요.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웃겨가지고 소개팅 처음에 저러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에 되게 호기심이 생겼다 그러고 학생으로 만나서 저희 남편이 또 학생일 때 전 결혼을 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랑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잖아요. 아들방 냄새는 예 말씀드릴게요. 웃겼습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나가야 돼요. 그럼 도배 다시 하세요. 그리고 아들 옷 그거는 방 부분 따로 없고 밖에서 마주쳤을 때 도망가세요. 우리 아들이 아닌 것처럼 대답이 별로 쓸게 없다. 도망가라. 못 잡는다. 솔직히 저는 제가 옷에 투자하고 막 이런 거 저는 이제 일하는 직업이니까 그런 거지 저희 아들은 흰 티에 바지만 사주거든요. 근데 그게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룩이에요. 그때 못 말려요. 그때는 알 수 없는 옷들을 입잖아. 하게 냅두세요. 그런 흑역사도 있어야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그렇게 안 입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얘가 크면 예쁘게 옷 입히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서로 웃겨져요. 둘이서 카톡한 거 보면 진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 너무 웃기고 막 서로 막 낄낄낄낄 하다가 궁금한 거만 툭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지 제 남자 이상형의 1번은 웃긴 남자거든요. 저는 우리 아들이 되게 웃긴 남자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서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엄마가 잔소리를 하니까 아이들이 귀를 닫는 거기도 하거든요. 아이를 키울 때 제 머릿속에 꽂히는 에피소드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옆집 애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가 우산을 놔두고 갔어. 근데 다시 가지러 왔어. 그러면 그래 여기 있다. 아유 어떡해 찾아놔서 잘 가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애가 우산을 놔두고 갔는데 다시 가지. 너는 정신을 어디다가 들고 이걸 하잖아요. 똑같은 아이의 행동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옆집 애처럼 하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머릿속에 와들었어. 왜냐면 미리 계획하는 애잖아요. 제가. 미리 계획해도 실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진작에 어제 우산 가져가서 그걸 썼어놔야지 이런 나한테 맞는 교수법을 걔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한번 또 확 깨달았었거든요. 제가 자녀 교육법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얘기하지 않고 육아법도 절대 많이 얘기하지 않는 게 이 세상에 아이가 100명이면 100개의 다른 답안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한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이 아이는 이런 아이라고 절대 저는 규정 짓지 않아요. 물론 이제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얘기하는 거 다 맞는 말이지만 저는 저희 아들만 연구했어요. 저는 그냥 다른 사람들 거는 모르고요. 우리 아들 것만 알아서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들 것도 어제 건 맞는데 오늘 또 틀려요, 그게. 그래서 제가 늘 자녀 교육 얘기할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집을 아침에 받아드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얘기하지 않고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해요. 진짜 저의 정신 건강의 최대 처방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 속는 셈 치고 꼭 해보세요. 내 머리가 진짜 우울하고 내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때 내 몸을 움직이면요. 정말 확실히 좋아집니다. 제가 필라테스는 내 몸 운동 전에 정신 건강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수영이 또 안 맞아요. 수영은 또 은근 잘해. 그래서 이걸 하는 동안 고민이 계속 꽈리라서 잠깐만 그건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돼. 근데 필라테스랑 숨 차는 건 그게 돼서
몸 움직이면 느낌적인 느낌이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신체에서 좋은, 나 이름 모르잖아. 막 그런 거 좋은 거 나오잖아요. 몸 움직이세요. 진짜 달라요. 내 거니까 많이 움직여보세요. 진짜 이게 좋아져요. 관리해드릴게요. 하나를 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24시간 일주일 365일 이렇게 밝지 않아요. 이렇게 밝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우울한 순간이 너무 많고, 안 돼서 짜증나는 순간이 너무 많고, 이거는 10분 안에 그려진 저의 모습일 뿐인 거예요. 평생의 저가 아니라서 괜히 다운되지 마세요. 저도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되게 다운되고, 그걸 보고 또 우울해하지 마시기를. 근데 이 얘기는 꼭 해보고 싶었어. 모든 분들이 나는 저렇게 안 밝은데 너무 우울해하실까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 돼. 하지만 95년에 아나운서가 되고 난 다음에 늘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MC 자리에만 있었었잖아요. 한 번도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제 얘기를 하러 토크쇼에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그래서 되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거짓말로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니까 저의 생활이 많이 녹아져 있으니까 훨씬 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 봐요. 그래서 훨씬 더 아는 척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그런 면이 너무너무 좋고요. 영상 준비하는 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모르는 건 안 해요. 뭐 재테크, 자녀 교육, 인생, 뭐 눈 씻고 봐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근데 제가 걱정 인형이거든요. 절대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만드는데도 우리 팀들은 알겠지만, 싫어하시고, 여기 되면 못생겼네, 이걸 맨날 정말 한땀 하니까 제가 그게, 아 지금 대범하게 편집 끝났어요, 그래 그러면 진행시켜, 이걸 해야 되는데 안돼 그만, 이걸 맨날 브레이크를 100번을 거니까, 아유 시사를 몇 번을 하는지, 넷플릭스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화통한 여자가 아니라고요. 너무 대범해 보이는 단점이 있다. 아 예. 제가 그 어쨌든 저희 코로나 시기와 겹치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집에서 한 것 같지만 성향이 집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너무 이 집 맨날 똑같이 나와서 꼼지락꼼지락 하는 것만 하니까.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랑 합방도 하고 콜라보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또 보기와 다르게 낯을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그걸 또 뭐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해보려고 지금 많이 용기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컨텐츠들, 밖에도 좀 나가보는 컨텐츠들, 보고만 갈 거예요? 보고만 올게요. 우리 해야지. 비밀이야. 늘 관리만 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맨날 쫙쫙 관리만 하고 살아요. 단추 풀고 한번 먹고 와서 3시간 운동하고 뭐 이런 그런 것도 한번 해보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하다! 만들어달라! 올려주시면 열심히 만들어볼게요. Q&A. 당장 5시간에 걸치는 Q&A를 마치고, 여러분 이제 저는 갑니다. 오늘의 Q&A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뭐 하지? 나 그런 거 쑥스러워서 못 하잖아. 아니 뭐 없다. 부끄럽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저라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져준 거, 질문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해요. 제 팬들은 이렇게 다들 연예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평생 전 한 번도 제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입주민 여러분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안녕하세요 입주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긴 게 저는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가시라고요. 너무 힘든데. 뭐지? 진행시켜.